이제 갈라디아서 강의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강의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율법 얘기만 계속 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7절서부터 10절까지 본문이 잡혀 있는데, 제가 좀 의도적으로 6절을 생략을 했어요. 6절 말씀이 목회자가 설교하기에 무슨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걸 설교하려니까 또 오해의 소지도 있겠고 좀 적절치가 않다 생각을 해서 이걸 일부러 본문에 잡질 않고 7절서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나가다가 제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6절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오늘 본문이 설명이 안 됩니다. 해서 주관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오늘 바울이 이 부담스러운 기록을 여기 남긴 진짜 이유가 뭘까를 같이 보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절을 오늘 본문은 아니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합시다. 아멘 소리가 좀 이렇게 박력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런 좀 불편한 또 특별히 목회자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더 부담스러운 기록을 왜 여기 남겼을까? 자, 우선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굴 가르칠까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늘 가르침을 받죠. 이 성도는 서신서를 배경으로 이해하자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1장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서신이 쓰여진 겁니까? 율법주의로 복귀되어가는 이 혼란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어지러워요. 그 가운데 또 보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일단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이 교회를 오래전에 떠났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굴까요? 사실은 저희 같은 전문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벌어진 이 신학적 혼란 또 어지러움을 안타깝게 여긴 성숙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성도들을 붙들고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라는 말을 배웠죠? 바로잡는 말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는 꼭 저희 같은 전문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자, 우리 교회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리더들도 지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간사들도 가르칩니다. 또 목자들도 가르칩니다. 평신도들 관계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 주고 하는 관계가 얼마든지 특별히 이때 전문 사역자가 태부적이었던 시기는 더더욱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뜻밖의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벌어진 신학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몇몇 성숙한 성도들이 그 시험에 넘어진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 일이 열심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생업이 전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무슨 어려움이 생겼겠죠? 생계의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런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의 1차적인 내용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가 여러 참고 문헌과 서적을 보는 가운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 모든 좋은 것이 도대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한 80% 정도의 해석가나 또 학자들은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한 20% 정도는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나누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고 맞는 것 같습니까? 저도 이런 좀 불편한 이해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과연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결론에 도착해 했는가 하면, 야, 그걸 꼭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 문맥을 다시 보니까, 아, 이게 꼭 나눠서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영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장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본문을 그대로 두십시오. 이 본문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 복음주의자로부터 복음을 받았죠? 영적인 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떡하다는 얘기예요?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통합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듣다가 어느 또 설교를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주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누렸다는 것이. 그리고 손 털고 끝! 이게 맞나요? 아니면 아, 이 받은 은혜를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어느 쪽이 맞나요? 후자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 겨울 두 달씩 우리 청년들 선교 가는 현장을 가능하면 거의 다 따라다닙니다. 힘들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힘들어요. 게다가 일주일에 그 딱 한 주 정도밖에 안 되는 휴가를 그 험한 오지에 다 써요. 그것도 자기 회비 내서 자비량으로. 참 대단하죠. 그 청년들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자문자답을 할 때가 있어요. 너 같으면 그럴 수 있었겠니?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은혜 받아서 성교비 내가지고 자비량으로 거기 가서 수고를 하다가 현장을 봐요. 그러면 연계교회 형편이 전부 어려워요. 뭐 하나 제대로 옳게 갖춰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목회자들 보면 좀 옷도 항상 입던 거 입으시니까 남루하고, 우리 청년들도 마음에 짠함이 들어와서 올 때는 그 여비까지 여행비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 팀에서 또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또 놓고 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 나타나는 사실상 신뢰입니다. 순리고.
저도 이제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다가 아주 깊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 젊은 친구가 참 말씀을 잘 전하고 성경의 진의를 잘 드러내고 참 감동 있게 설교를 하는구나. 맞다. 참 은혜가 됐다 싶으면은 솔직한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도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요. 오라고. 그럼 뭐 또 잘못 설교했나? 겁이 잔뜩 나가지고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책 사부라고 내가 오늘 네 설교 통해서 참 은혜 받았다. 고맙다. 계속 그렇게 좀 건강한 설교를 좋은 영향력을 끼쳐다 하고 건네줍니다. 물론 이제 가끔이긴 하지만 예, 건네줍니다. 그럼 이제 어리둥절해서 나가죠. 그게 저는 순리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좀 이렇게 갚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물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사실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로마서 15장 27절의 말씀처럼. 자, 그래서 다음 절 7절을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보시면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점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수확량 또는 열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열매나 수확량에 초점이 있질 않아요. 이 본문은 오히려 무엇을 심든지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고요? 세 글자.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역사예요. 심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제 6절의 말씀이 물질적인 나눔을 설명했다면 이제 이 이야기는 우선 우리가 교회 공동체든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나 간사님들 만날 때도 자주 강조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절대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지인 관계든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면 반드시 서로 상처를 내고 끝나게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사람을 사랑도 수단으로 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부수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되고 또 별로 유익이 없는 리스트는 그냥 스팸 처리하고 차단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이거를 수단으로 하느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인데 이 쓴 뿌리가 잘못 심어지면 반드시 쓴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내고 파토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건네주는 그 목회 식기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건강한 동기인가를 살펴라. 쉽게 가려고 술을 쓰는 건 아닌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가? 반드시 이것이 건강한 동기인가? 이걸 살펴라. 그것이 무엇을 심든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 자, 이제 그 다음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육체를 심는 것과 성령으로 심는 두 가지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좀 추상적이죠? 뭐 육체를 어떻게 심어? 그리고 또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뭘까? 우선 한쪽 개념만 이해하면 나머지 개념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왜? 이 둘은 반대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선 성령의 열매를 보자고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수도 있는데 5장 22절 한번 보세요. 2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합독을 하십시다.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전부 그 항목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어떤 사역과 일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품에 관한 것입니까? 전부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이요. 뜻밖에도 공통분모 하나가 있죠. 전부 대인용입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쓰여지는 것이지 내 안에 사랑만 가득 있다고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관념 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목 하나하나가 공통분모가 전부 대인용이에요. 전부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성품적 덕목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아, 저 사람은 온유한데 착하진 않아. 저 사람은 착한데 온유하진 않아. 아니에요. 이것은 한 인격 속에 고루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될 통합적인 덕목이에요.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을 섬기는 일을 나누는데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6장 1, 2절에.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신학적인 혼란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불편한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리더들이 어떤 일이 감당되어져야 될까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성품의 험한 사람들을 서로 짐을 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것은 뭐냐면 성품적인 나눔을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품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눈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거? 우리는 보통 섬긴다 그러죠. 교회는 아시는 대로 완성되거나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끝장을 낸 사람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목말라 이곳에 옵니다. 그러니까 다 약한 자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구원함을 입고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감당해줘야 돼요.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온유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양선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날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어떻게 뿌린다 그랬어요? 울며. 가끔 이제 우리 그 간사님들이 힘들어서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저라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목사님,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힘든 건 일은 시간이 가면 다 해결돼요, 사실은. 근데 정말 힘든 게 사람이거든요. 제일 안 변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기쁨을 누리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쁨이 뭔지 아세요? 은금의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거칠었던 말투가 달라지고 세속의 가치가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그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몇 달에 되는 일일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젊은이들은 변화가 빨라요. 그런데 혹시 오래된 늙은 닭 먹어본 적 있나요? 묵은 닭이라 그러죠? 질겨요. 이거 오래 삶아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일지라도 힘들지만 그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은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영향력이 생겨서 공동체가 밝아져요. 놀라죠. 어이, 저 형제 옛날 그 형제 맞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기쁨은 그자가 과거 자기만큼이나 험하고 연약한 자를 이제 짐을 져주면서 감당하기 시작한다는데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짐을 져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낙심이 오는 겁니다. 목사님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 뭐예요? 1세기 때 격투기가 있었어요. 헬라 시대에. 요즘 격투기는 낭만이 없더라고요. 너무 무자비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글러브만 끼고 이렇게 권투 시합은 그래도 낭만이 있었는데 막 그것도 험하긴 하지만 막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계속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격투기 선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항상 이 가드입니다. 가드를 딱 올려야 돼요. 이 가드는 왜 올리죠? 일단 제일 먼저 턱을 보호하고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턱관절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중추신경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살짝만 틀어져도 기절해버립니다. 여기 이렇게 탁 맞아도. 그래서 항상 턱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드를 그래서 올리죠. 그러니까 코치들이 옆에서 항상 소리 지르죠. 야, 가드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올려, 올려! 그런데 횟수가 거듭하고 시간이 흐르면 체력이 방전이 되고 지치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내려옵니까? 가드가 내려와요. 젓가락 하나 들 힘도 없죠. 가드가 내려옵니다. 가드가 내려오는 걸 헬라말로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정서적인 어퍼컷과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서적인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게 전부 우리 정서적인 것을 방어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정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낙심이 오니까. 얼마나 사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치 말라 그럴까요? 우리는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은 그냥 바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은 뭡니까? 분명한 실체, 약속이 있는 것을 바라며 그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완성하시고 미래 완료형으로 이루셨어요. 이제 시간 속에서 그것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의 실체가, 완성의 그림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만나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격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또 군성교를 다녀왔어요. 1차, 2차 나누어서. 앞에 2박 3일은 이제 저 화천에 7사단을 다녀왔고, 이제 토요일까지는 21사단을 다녀왔는데, 그 7사단 사단장님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셨어요. 제가 오늘 그 선물을 좀 5부 성도들에게만, 사실 1, 2, 3, 4부터 다 공개를 했어요. 공개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 존경하는 송태근 목사님께. 그리고 그 밑에 하얀 글씨로, 멀어서 잘 보이겠나 모르겠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라고 돼 있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줄을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플랜카드가 아니라 이 머리에 띠는 띠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띠를 띠고 인증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건 이따 저녁 예배 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십니까? 여기를 봐도 빡빡이, 저기를 봐도 빡빡이, 여기를 봐도 빡빡이,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도 빡빡이야. 똑같은 밀랍인형 같은 동일한 유형의 인종들만 있는 공간에 우리 위문팀들이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낙심되는 일이 많거든요. 또 긴장감에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자칫 연약한 병사들은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크리스찬 사단장님이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 막 이런 이제 구호를 적어서 저걸 사병들에게 다 지급을 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실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결론은 오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물질적인 것을, 은혜를 누렸으면 그 물질적인 것을 감사함으로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아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라, 삶 속에서.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어떤 감당 못할 험한 인생들을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마음으로 내 안에 먼저 임한 은혜의 성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좋은 성품도 그게 사실은 내가 수련해서 만들어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나도 그거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품도 나눠야 돼요. 그걸 우리는 보통 우리식 용어로 섬긴다 그러고 헌신한다 그러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물질 나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성품을 나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또 우리가 일터로 가겠죠? 또 캠퍼스로도 가겠죠? 그럼 우리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언어, 직장마다 또라이들이 계세요. 또라이들이. 응? 이제 그 감당 못할 사람들을 또 우리는 봐야 되고 만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품적인 나눔을 통해서,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이 나뉘어지고 흘러가는, 그래서 죽은 현장이, 마른 땅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와 요초를 피워내는 복된 동산이 여러분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찬양하십시다. 씻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 내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감을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돌아보면 이 예수의 생명과 복음이 나에게 흘러왔다는 것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백성들이란 마땅히 이 은혜를 또 다른 나눔으로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순리라고,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모든 인생과 일상 속에 그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가? 방금 예배 전 한 형제가 제 방을 찾았어요. 그 형제는 의사입니다. 목사님, 모든 거 내려놓고 선교지로 한 1년만 가서 섬기다 오겠습니다. 그 부부를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근데 참 고맙죠. 또한 그런 나눔도 귀하지만 또 다른 귀한 나눔은 내 옆에 참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다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내가 얼마나 서로 짐을 지는 성품적인 나눔과 수고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런 현장과 부딪히게 됩니다.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낙심이 와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의 일상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 수도권 선교, 이것도 귀한 나눔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개척교회를 향해 우리 청년들이 갑니다. 또 월요일부터 우리 대학부 렘넌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들이 그 주제만큼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손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